1번 남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60%고 전체 학생한테 A, B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다. 남자 중에 60%는 A를 선택했고 여자 중에 70%는 A를 선택했다. 자, 이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전체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A를 디자인을 선택했을 때 이때 여자의 학생 이거 표 만들어 푸는 거죠. 자, 표 만들면 간단합니다. 자, 이걸 A를, 이거 B 선택한 애들이라 치고, 요거는 남자 학생이고, 요거 여자 학생이라고 치고, 전체 인원수는 1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어차피 퍼센트니까 내 맘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남자 학생이 전체 60%니까, 남자는 60명일 거고, 여자는 40명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남학생 중에 60%가 A를 선택했대. 그럼 여기 0.6 곱하니까 얘는 36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자동 24가 되겠죠. 맞죠? 여학생 중에 70%가 A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에 0.7 곱하면 얘는 28이 될 거고 얘는 1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36이 될 거고 얘는 64가 되겠죠. 다 했죠? 이제 뭐 하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전체. 자, 뽑은 게 뭐야? A를 뽑은 애들 중에서니까 A를 뽑은 애들은 64명이에요. 중에서 하필 걔가 여자야. 맞지? 28.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약분합시다. 4로 약분하면 16, 7. 문제에서 답은 3번으로 나옵니다. 2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아 뽑는,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한다. 자,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 하고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B는 독립이다. 합집합 B의 개수는 7개다 이거죠. 그러면 자, A가 나올 확률이 얼만데요? A가 지금 뭔데요? 짝수잖아. 2, 4, 5, 아니 뭐카노 2, 4, 6, 8, 10, 5개죠. 맞지? 그러면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부터 갑시다. A 합집합 B의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P의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지금 설명 안 합니다. 독립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A 합집합 B는 10분의 7이에요. 10개 중에서 7개니까. 그 다음 얘는 10분의 5입니다. 짝수는 5개 있으니까요. 그리고 B는 뭔지 몰라도 10분의 X라고 둡시다 그냥. 됐어요? 빼기 얘는 독립이니까 두 개 곱한 거 같죠? 100분의 5X가 되겠죠. 됐나요? 전부 다 100 곱합시다. 100 곱해버리면 20 곱합시다. 20. 요 20분의 1이잖아 맞지? 20 곱합시다. 20 곱하면 14는 10 더하기 2X 빼기 X 되네요. 그럼 X 4 나오네요. 맞나요? 그러면 다시 PA 교집합 B는 뭔데요? 20분의, 아니죠. 100분의 20이죠. 10분의 2가 되네요. 맞나요? 이 말은 뭔 말인데? A와 B의 공통이 두 개라는 거죠.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인데, 얘가 10분의 얼마고? 4죠? 아닌데, 근데 지금 뭐하고 있노? 이게 10분의 5죠? 이거 10분의? 이게 지금 얼마다? 10분의 2 나왔는 거죠? 맞지? 내가 지금 잡을 거는 뭐야? B는 4개, A 교집합 B는 2개야. 맞아요? 그러면, 자, B는 총 4개인데, 공통은 2개밖에 없어야 돼. 맞지? 그럼 다시 내가 1, 2, 3, 4 쌤 순간 문제가 헷갈렸다. 보세요. B의 개수니까요. 자 봐봐. 지금 얘가 A예요. 맞나? 요게 A입니다. 근데 A와 B의 공통은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B집합 안에 될 수 있는 놈은 이 중에서 뭐 하면 돼요? 두 개 골라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그래서 일단 OCE 경우로 따진다면 맞나요?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더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나머지 두 개는 A와 B에 공통이 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또 어디서 뽑아내야 돼? 홀수 중에서 뽑아내야지. 그래서 또 뭐가 돼야 돼요? OC 맞나요? 이건 집합갈로 하면 안 돼. 원래대로 하면 개수로 가야 되죠. 맞죠? 나올 수 있는 개수. 따라서 B에서 언급되는 개수가 얼마 돼야 돼요? 100 됩니까? 100 되겠죠? 주머니에 1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과 2가 하나씩 적혀있는 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있다. 자, 1이 하나씩 적혀있는 건 뭔 말이야? 그냥 1이 적혀있다. 아이씨, 이건 왜 안 넘어갔어? 아이씨, 다시 볼게요. 주머니에 1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과 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있다. 이 말은 어떠한 주머니 안에 1, 1, 1, 1, 2, 2,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됐죠?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자, 임의로 공을 꺼냈다. 그리고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적혀있는 수만큼 추가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뜻부터 다시 합시다. 지금 뭐냐면 한 개의 공을 꺼냈는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만약 1이라 치자. 얘가 1이면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그 1이란 공을 적혀있는 수 한 개만큼 더 집어넣겠다는 거야. 2를 뽑았으면 어떻게 돼요? 2라는 공을 두 개를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요 시행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개의 공을 다시 꺼냈을 때 세 개의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야. 그러면 자, 형태부터 정합시다. 형태부터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두 개 중에 하나죠. 지금 맞나? 두 개죠.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야? 첫 번째 시행에서 뭐를 뽑았을 때 1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1을 선택했으면 1 뽑았네. 맞죠? 그러니까 1이니까 1이란 공을 몇 개 더 집어넣겠다. 한 개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1이란 게 이렇게 추가로 생겨버리겠죠. 같이 집어넣는다 했잖아. 꺼냈는데 1이야. 맞죠? 그러니까 1 공을 한 개를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하나 더 늘었겠지. 자, 요 상태에서 뽑았다고. 요 상태에서 세 개를 뽑았어요. 그럼 얼마 돼요? 총 여덟 개 중에 세 개 뽑는 경우입니까? 맞나? 근데 곱이 홀수일 확률이야. 나올 수 있는 게 홀수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홀수끼리만 곱해야 돼요. 홀수 중에서 뽑아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홀수 중에서 뽑자. 공 홀수 공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맞지? 다섯 개 중에서 뭐 하자? 세 개를 뽑자. 됐나요? 단, 얘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뭐를 선택했다? 1을 선택했다. 그럼 애초에 일곱 개 중에서 뭐를 선택했다는 거야? 네 개를 선택했다는 이런 선행 조건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는요. 2라는 공을 선택했어요. 2라는 공을 선택했는 거는 바로 적어놓고 할게요. 7분의 3 선택했죠. 그럼 5번에는 뭐가 돼? 요게 아니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2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개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맞지? 됐나요? 그러면 5번은 총 몇 개 중에서 골라야 돼요? 아홉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홀수가 나오려면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야 돼? 세 개를 골라줘야 되는 경우죠. 됐나요? 정리합시다. 얘 얼만데요? 7 곱하기 8, 7, 6이니까 56이가 얘는 4 곱하기 10입니까? 더하기 얘는요 7 곱하기 3 9, 8, 7 약분하면 3, 4, 12, 84 나오나? 맞죠? 그리고 얘는 4죠. 됐나? 약분하면 여기 2, 2개 여기 2한 개 있지? 이거 8로 약분하면 이거 뭐 남아요? 5. 그럼 이거는 7 되나?
얘는 49분의 얼마 돼요? 5. 됐나요? 얘의 약분하면 얼만데? 21. 요거 약분하면 7 되네요. 49분의 1인가 이거? 그럼 얼마 나오죠? 49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 두 개 뭐 하라 했으니까? 더 하라 했으니까 답은 49분의 6이네. 미안. 답은 얼마? 55가 되겠네요. 4번. 주머니 A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고, 적어놓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주머니 B에는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어요. 자, 이때 각각 2개씩 꺼냈는데, 흰 공이 3개 나왔다. 자, 그럼 첫 번째. 흰 공 2개, 흰 공 하나 나올 수도 있죠. 맞지? 자, 첫 번째 경우는 흰 공만 합니다. A에서 두 개, B에서 한 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뭔데요? 여기서 두 개 꺼내야 돼. 얼마인데요? 62분의 2C가 됩니까? 맞죠? 여기서 두 개 꺼내야 되죠. 어차피 두 개는 꺼내야 돼. 그럼 5C2분의 자, 흰 공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자동으로 검은 공 중에도 하나를 선택해야죠. 맞지? 두 번째. 뭐 나와요? A에서 한 개 나오고 B에서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도 되죠? 맞지? 자, 이 경우로 정리하면요. 62분의 2C1 곱하기 4C1이 되겠죠? 자, B에서 흰 공 두 개 꺼내버려야 돼. 그러면 5C2분의 3C2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세 개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쪽에서 공을 두 개밖에 못 꺼내기 때문에. 여기서 흰 공 안 꺼내면 얘는 많이 꺼내봐서 흰 공 두 개잖아.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돼요? 분모는 원래 적어주면 내가 식으로 적어서 할게요. 쭉 봐봐. 분모는요, 6C 곱하기 5C가 되고요. 분자는요, 1이니까 치우고 3 곱하기 2니까 6이죠 이거. 얘는요, 8, 3, 24죠. 이게 전체 경우야. 맞나요? 그때 하필 그게 뭐야? B에서 흰 공 두 개를 꺼냈을 때야. 그러니까 얘죠. 결론적으로 뭔데요? 이거 분모 다 약분돼서 날라가요.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하면 돼? 30분의 24죠.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4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원점에 P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이하면 P를 X축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나온 눈의 수가 3 이상이면 P를 Y축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라. 한 개의 주사위가 자 그러면 일단 적어놓고 합시다. 헷갈리기 전에 자 2 이상이다.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가라는 거죠. 맞지? 근데 이거의 확률은 얼만데요? 2 이상일 확률. 6분의 4, 6분의 5가? 아니 근데 2 이하가 뭐고? 2 이하. 그러면 6분의 2죠. 3분의 1입니다. 맞죠? 3 이상일 거는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가래요. 자, 이때 확률은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겠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잠깐 놔두고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졌는데 1,2를 지나서 3,3으로 가야 돼.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어차피 1,2를 지나서 3,3으로 간다는 말은 첫 번째 1,2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마지막에 3,3이 있으면 되니까. 그럼 1,2가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돼?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두 번 가야 되지. 평행이동. 맞나? 자, 이거에 대한 내가 뭐 문자로 정리하면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1,2가 나오려면 A, B, B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3,3이 돼야 되잖아. 맞나요? 3,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실제로 표 만들어서 우리 하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되겠으면 한번 보여줄게요. 3,3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얘가 1,2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더 가야 되죠.
그럼 뭐 돼야 돼요? AAB 됩니까? 됐어요? 그럼 요거 나눠서 정리하면 되죠. 곱하기 곱하기. 그럼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2팩분의 3팩. 맞나요? 얘는요? 얼마? 2팩분의 3팩이가. 계산하면 몇 개 나와 이거? 아 이거 확률 있잖아. 쌤 미안. 얘부터 다시 할게요. 미안. 얘 정리하면요. A 위치 바꿀 수 있죠. 이게 2팩분의 3팩. 맞나? 이게 원래 우리 독립시행으로 3C1 적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쌤 적을게요. 얘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B 나올 확률 3분의 2. 3분의 2. 맞나요? 맞아요?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 2팩분의 3팩이죠.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입니까? 분모 다 똑같죠? 분모 54입니까? 약분하고 갈까? 이거 약분하면 3. 그러면 이거 9분의 4. 이거 약분. 알지? 이거 약분. 이거 약분. 그러면 9분의 2. 9분의 4 더하기. 9분의 6. 어, 뭐야? 아. 9 곱하기 9. 곱하기. 81분의 8. 답은 3번이겠네요. 6번. 새 학생 A, B, C가 포함된 8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이 두 줄로 배열된 8개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A와 B가 같은 줄에 있을 때 A와 C가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죠. 일단 모든 경우부터 먼저 구하면 A와 B가 같은 경우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A와 B가 같은 줄에 있는 경우부터 구하자.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두 줄 중에 무슨 줄을 구할까 이거죠. 맞죠? 그리고 A와 B를 여기 네 개 중에 두 개 어딘가에 앉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4P2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지금? 이거는 A,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어디에 앉을까? 자,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줄을 치면 A, B를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거꾸로 앉을 수도 있고, 맞죠? 그거 줄 세운 게 4P2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지금? 6명 남았죠. 됐나요? 이제 또 뭐 하자? 이 상황에서 A와 C가 같은 줄에 있대요. 맞나요? 그러면 자 똑같이 정리합시다. 일단 둘 중에 하나의 줄에 앉았고요. 맞지? 그 다음에 A, B를 같은 줄에 앉혔어요. 일단 만약에 내가 이거 얘기해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칩시다. 됐나? 그 다음 뭐 한다? C를 뭐 하면 돼요? 이웃하면 되죠. 맞지? AC를 묶어버릴까? AC를 묶어버리자. 정리해가 이러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나누고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나눠야 되기 때문에 AC를 묶어버립시다. 됐나요? 그럼 AC부터 먼저 집어넣자. B 좀 이따 집어넣고. 됐나요? AC 세 개 중에 하나 자리 골라요. 됐나? 그럼 B는 둘 중에 하나로 골라서 앉으면 되죠. 여기 B가 앉았다 치자. 이제 나머지 몇 마리 남았어요? 다섯 마리 남았나? 맞아요? 그리고 AC 위치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됩니까? 이거 약분하면 5고요. 아, 네. 6이고요. 이거 약분하고요. 이거 6이가? 12가? 이게 12죠? 뭐야? 6분의 1. 됐나요? 7번. 상자 A에는 1, 2, 3, 4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가 있고 B에는 5, 6, 7, 8, 9가 적혀있는 공이 5개가 들어가 있다. 갑이 두 상자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를 꺼냈다. 아, 한 개씩 꺼냈다. 그리고 을은 두 상자에서 또 각각 하나씩 꺼냈다. 맞나요? 갑이 꺼낸 공이 적혀있는 두 수의 합과 을이 꺼낸 두 수의 합이 모두 짝수일 경우죠. 자, 그럼 만약에
자, 이쪽 귀찮네. 갑이요. 먼저 선택했으니까. 자, 만약에 갑이 홀수 홀수를 꺼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두 수의 합이 짝수면 되거든요. 맞지? 갑이 홀수 홀수 꺼내는 경우는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홀수 하나 꺼내야 돼. 얼마? 4분의 1 아닙니까? 아, 4분의 2네요. 곱하기 두 번째에도 홀수를 꺼내야 돼. 이거 5분의 3 되나요? 5, 7, 9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갑이었어요. 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그러면? 자, 을은 그냥 옆에서 찍읍시다. 을은 을도 마찬가지 홀수 홀수가 되죠. 맞지? 또는 짝수 짝수 되니까 내가 두 개를 더 할게요. 자, 을이 고른다. 자, 일단 갑이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집어넣지 않는다 되어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 끄집어냈다. 지금 이렇게 홀수 홀수 하나 빼냈다 치자. 그러면 을이 홀수 빼낼 확률은 얼만데요? 첫 번째 주문에서 3분의 1이가 더 곱하기 두 번째에서 4분의 2가 되겠죠. 맞나요? 또는 을이 짝수 짝수로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곱하기 두 번째 짝수 나올 거는 4분의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요 경우 두 번째 갑 자체가 짝수 짝수로 꺼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네 개 중에서 두 개, 두 번째 거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이게 갑입니다. 맞죠? 똑같이 할게요. 일단 얘가 짝수 짝수 하나 썼다 치자. 그러면 을은 홀수 홀수로 짝수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총 3개 중에서 몇 개? 2개. 그 다음에 5, 7, 9. 4개 중에서 3개죠. 더하기 짝수 짝수 나오는 경우는요. 3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1개죠. 맞지?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둘 다 짝수겠죠. 맞죠? 지금 문제 정하는 게 이거죠 그냥. 자, 정리하면 이우씨 4, 5, 3, 4, 3, 4. 그러면 얘는 약분되는 게 있나? 이거 2 약분되니까 이거 2분의 1이죠. 이것도 2분의 1이죠. 내가 일부러 같이 좀 합니다. 그래야 통분이 되니까. 맞죠? 그리고 요거 약분하면 이거 2분의 1이죠. 요거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요거는 안 되죠. 이거 12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요 앞에 거 얼만데요? 10분의 3 곱하기 12분의 이거 12로 가자. 12, 12, 4, 2, 6이가 더하기 얘는 10분의 2가 얘는 12 이거 약분 안 했습니다. 12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12분의 7이가 맞아요? 그러면 약분이 어중간하게 되나? 120분의 얼마 돼요? 18 더하기 14가 30입니까? 이거 4로 약분하면 8, 30이고 또 2로 약분하면 15분의 4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번이다. 됐나요? 8번. 수직선의 원점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다. 8번 반복에서 N번째 시행의 S 좌표가 XN인데 X4가 0이에요. 맞나요? 그럼 X4가 0인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 자, X4가 0이 되려면요, 일단 여덟 번째 갔을 때 좌표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얘의 값이 뭐가 되면 돼? 0으로 나와주면 돼요. 요까지의 값이 맞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맞지? 그러면 요 경우 안에서는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줄만 세우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동전이죠. 독립시행이라고. 그럼 얘가 줄 세우면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2번은요, 뭐가 나오고요? 앞면이 나오고요. 뒷면이 2번도 이제 나온다. 뒷면도 2번 나온다. 이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요 뭔데요? 아 양수라고 나왔구나. 양수라고 나왔으면 얘들 중에서 플러스가 더 많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경우나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인 경우 나오겠죠. 맞죠? 자 요거 정리하자. 여덟 번째 맞죠?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4C 3에 이제 이거 되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 그냥 맞나? 더하기 얘 경우는요 4C4에 16분의 1 자 얘는 곱해야 됩니다. 곱하기죠. 이건 지금 이 덩어리가 얘는요 4C2에 16분의 1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로 묶어내버리면 6 곱하기 얘 얼마야? 16분의 6으로 묶어냅시다. 그럼 얘는 16분의 얼마예요? 4, 1. 뭡니까, 이거? 맞죠?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8, 3, 15, 100, 256, 128입니까? 답이 없어. 답 있나?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됐나요?